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찍기 위해서 그 애견 사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견 사료 중에서도 오늘은 생식이냐 화식이냐 요거 가지고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생식이 좋을까요? 화식이 좋을까요? 보통 화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 식체도 걸리고요. 개들한테. 그리고 화식을 하다보면 뼈가 단단해져 가지고 뼈가 장을 찌르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식을 하면 뭐 특별한 진짜 더 아주 드뭅니다. 생식을 해서 장이 찔릴 수 있다는 거는요. 생식을 하면 우리가 보통 오리나 닭을 생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계닭 아주 부들부들한 부디 자체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그런 시기에 닭으로 생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또 닭을 그 부리가 있는 머리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리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지방도 대부분 뜯어내고 살코기하고 뼈 일부만 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한데 간혹 보면 그 날개나 다리뼈 있잖아요. 그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분쇄해서 먹이면 괜찮은데 또 분쇄도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분쇄 입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강아지들은 먹는 습관이 어때요? 그냥 퍽퍽퍽퍽 삼켜 먹는 경우가 많죠. 사료를 줘도. 생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게 해서 주면은 좋아요. 그리고 뼈 같은 경우는 꽝꽝 부숴서 먹으면 날개나 다리뼈를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훈련소에서도 그런 날개뼈를 가지고도 배팅을 하고 그 훈련을 시켜요. 근데 사냥개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진짜 막 1000마리 만마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고 날 확률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몸통을 주면 거의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고 그리고 위험한 부위들이 있죠. 닭은 쇄골이 약간 단단하긴 하거든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개 장을 다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단단한 부위가 그 부분이고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통째로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리 같은 경우에도 기름도 제거하고 팔다리 떼내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머리도 떼내고. 근데 오리의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 같은 경우는 부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쇄를 해야 되지만 가늘게 분쇄해야 된다.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식을 하더라도 상식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 강아지, 막 20일 되고 30일 된 강아지가 생식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큼직큼직하게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큼직하게 분쇄를 해서 줬어요. 그러면 장을 찢지 않더라도 그게 뭉쳐가지고 잘못하면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똥꼬보다 더 커가지고 못 넣는 수가 있다고요. 변비.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센 걸 주면 그 잇몸 아주 작게 나온 유치나 아니면 잇몸으로 깔아먹어요. 깔아먹기 때문에 압으로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삶아 탁 뜯어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분쇄를 해서 주려면 아주 미세하게 분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고요. 화식보다는 생식. 그러면 닭이냐 오리냐. 그 오리를 먹이더라도요. 너무 큰 호수를 먹이면 안 돼요. 6호, 8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작은 연계오리 말하자면. 닭도 연계닭. 대부분 우리가 연계닭이지 촌닭을 먹이진 않거든요. 촌떡이나 폐닭을 먹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촌닭은 우리가 삶아서 먹어도 보면 엄청 질기잖아요. 근데 그것만 질기는 게 아니고 뼈도 엄청 크고 단단하다고요. 그 삶아보면 또 위험하고요. 센 거라도 다리뼈나 날개뼈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촌닭은 커서. 그래서 연계닭은 아주 어려서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그 경우에도 날개나 다리는 아주 가늘게 분쇄를 해서 먹이는 게 좋아요. 집에 가중용 무쇠기로도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할 때 물 조금 넣으면 뼈는 가라앉아요. 큰 뼈는. 그걸 버리고 먹여도 되고요. 그리고 닭이냐 오리냐. 닭을 생식을 시키면요. 이제 두렵이 쳐져요. 살이 금방 쪄요. 닭은. 닭은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들하고 사실 궁합은 잘 안 맞아요. 닭은. 근데 빨리 살이 찌고요. 살이 처집니다. 살이 물러지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량보다는 지방량이 같이 더 많이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는 겨울에 추워서 추위를 많이 타는데 닭을 먹여야지 하지만 개들은 다 체질이 똑같아요.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속열이. 근데 이제 털이 없고 이러니까 춥죠. 겉에서. 춥지만 속열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닭을 먹이면 도움은 됩니다. 살도 빨리 찌고 열이 많으니까. 근데 체질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 성질이 찹니다. 차기 때문에 개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부종도 없애주고요. 호흡도 좋아지고 근육도 굉장히 잘 발달하고 체지방도 확 줄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겨울에 추운데 오리를 여름하고 똑같은 양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량이 부족하다고요.
성질도 참대. 그럴 때는 열량을 높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돼요, 오리를. 겨울에는. 그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 먹는 것도 괜찮고, 따로따로 교대로 먹이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만 먹이는 것도 되지만, 닭만 먹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닭을 먹이면 조기 성장이 됩니다, 강아지는. 빨리 성장을 해버려요. 그럼 빨리 성장하면 좋냐? 너무 빨리 커버리면 뼈가 무르익기 전에 크니까 발목이나 이런 데가 두꺼워진다든지 너무 빨리 크다 보면 무게를 못 이겨서 발목이 이렇게 휘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보거나 운동을 못 해서 구리병이 오는 게 아니고요. 무게 때문에 약간 발목이 휘일 수가 있고 더 심하게 살이 쪄버리면 이렇게 기갑이 어깨가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먹이면 닭도 괜찮습니다. 오리는 아주 개한테는 뭐 북극보다도 훨씬 좋은 아주 좋은 게 정말 정말 좋은 게 궁합이 잘 맞는 게 걔한테는 오리고요. 또 시간이 좀 6분 이렇게 다 돼가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사료 한 가지만 하면 사료는 그 탄수화물이 들었잖아요. 습식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근식 사료들은. 근데 걔는 이 잡식이냐 이 육식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잡식이라 생각해요. 근데 걔는요 잡식 동물이 아닙니다. 육식 동물입니다. 잡식이 가능한 육식 동물이거든요. 그럼 걔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없어요. 탄수화물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걔들이 사료를 먹으면 변량이 많은 거예요. 흡수가 다 안 되니까. 예전에 6.25 때 미군들이 그 한국 사람들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군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클 줄 알았대요. 왜? 변이 엄청 크길래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쌀밥만 먹고 그 쌀밥도 영양이 너무, 그 단백질 함량이 너무 약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밥을 세숫대야처럼 먹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변이 많이 싸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걔들은 육식동물인데, 이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변량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감이 느껴요. 우리 골든 리트리버 암내가 나잖아요. 그 생식을 돌려보면 암내가 확 줄어듭니다. 고유의 냄새가. 근데 사료를 하면 확 더 많아지거든요. 이외에도 사료 때문에 발병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한테. 사료가 잘 안 맞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료에서